아이뮤즈 컨버터탭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하게도 제품을 보내주셔서 사용해보고 솔직한 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 11이 탑재된 태블릿이고요.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었고 PD 충전기는 별도 구매입니다. 키보드가 붙어있는 커버이고요. 블루투스가 아닌 자석으로 도킹하면 이렇게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건 지우개랑 마우스 우클릭 버튼이 있는 스타일러스 펜인데요. 펜촉 교환기랑 여분 펜촉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제 전원을 켜고 설정을 맞추고 자동 업데이트가 끝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맥북 에어 11인치와 비교해보고 갤럭시 탭이랑도 사이즈 비교를 해봤어요. 워드가 깔려있어서 문서 작업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속도도 괜찮다고 느껴지는데요. 유튜브 영상도 한개 틀어볼게요. 이제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바로 메디방을 설치해줍니다. 안드로이드 메디방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윈도우 버전이 조금 더 포토샵스러운 느낌이에요. 종이에 스케치를 미리 해두었고요. 키보드를 도킹한 채로 작업을 하니까 단축키를 쓸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사진을 불러와서 트레이싱 하는 모습입니다. 사용할 때마다 하단에 상세 설명이 나와서 보고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펜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펜감이 타블렛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팜리젝션 가동 범위가 조금 좁은 편이어서 장갑을 끼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작업 표시줄도 숨겨주면 손에 닿지 않아서 작업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레이어 설정에 선택 범위로 반영 누르면 알파 채널 잠금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펜 적응만 잘 한다면 메디방 페인트를 포토샵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브러쉬질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버벅임이 느껴져서 다시 스케치를 조금 간단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 사이에 펜이 좀 적응된 모습이죠. 레이어를 통합해주고 종이 질감까지 올려주었어요. 좀 더 간단한 그림으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고래를 채색해 볼 건데요. 아이뮤즈 컨버터 탭은 단축키랑 같이 쓰는 게 정말 효율적인 느낌이 들어요. 브러쉬나 단축키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에 더 자세히 올려둘게요. 아이뮤즈 자체 앱에서 이렇게 녹화도 가능해요. 이번엔 아이가 그림판으로 그리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이 좋아져서 그림판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상으로 아이뮤즈 컨버터 탭 리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도 딸 애기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